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국가정보원 창설 60주년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모 주제는 내가 대한민국 국가정보요원이라면 하고 싶은 일을 영상으로 만들어 제작하시면 됩니다. 명관이가 나라를 지키고 있는 자랑스러운 국가정보요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총을 용감하게 들고서 국가를 지키는 국가정보요원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가정보요원의 늠름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내가 만약 나라를 지키는 국가정보요원이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전쟁 피납자들을 위한 피납자들을 가서 구출해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25 전쟁 피납자가 82,959명입니다. 국립 6.25 납북자 기념관도 개관됐습니다. 납북자 기념관에는 명부가 작성되어 모두가 귀환되는 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가서 납북자들을 모두 가족의 품으로 소환해 오고 싶습니다. 1969년에는 대한항공이 피납되어 12명의 피납자들을 냈습니다. 이분들도 귀환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 국가정보요원이라면 북한에 가고 싶습니다. 다리는 북한을 가는 두만강 다리입니다. 이곳을 건너서 납북자들을 구출하고 싶습니다. 피납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냅시다. 여러분들도 국가정보요원이라면 하고 싶은 일들을 영상을 만들어 제작하시기 바랍니다.